관련 수능 36번. 오케이. 그래서 most consumer magazines depend on subscriptions and advertising.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의 소비자 잡지들이네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depend on 하고 있다. 뭐에 depend on 하고 있다? subscriptions and advertising. 구독과 광고.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는 거하고 비슷하네요. 광고나 또는 어떤 뭐 구독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이 회사 컨슈머 매거진을 퍼블리시하는 회사들이 먹고 살려면 사람들이 구독자들이 많이 서브스크립션 구독을 해줘야 되고 또 거기에 광고가 많이 실려야 된다는 얘기죠. 대부분 소비자 잡지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잡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subscriptions, account for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는 차지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됐죠. 차지하다. 구독이 차지한다. account for 한다. almost 90% of total magazine circulation. circulation 하면 뭐 circulator 뭐 이런 거 순환 장치를 circulator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순환이라는 뜻인데 원래 순환 회전 뭐 이런 뜻인데 전체 매거진 서큘레이션이니까 이게 판매 부수 전체 잡지 판매 부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역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잡지 순환이 뭐야? 잡지가 이렇게 뭐 소비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잡지 판매 부수. 그래서 그러니까 subscriptions가 account for 거의 90% of 90% total magazine circulation. 그러니까 거의 이제 구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or를 써서 뭐 이렇게 부르던 아니면 이렇게 부르던 이런 느낌입니다. single copy sales or newsstand sales 이렇게 가는 거죠. 낙권 판매 또는 뭐 뉴스 뭐 신문 가판대죠. 가판대 신문 가판대 sales가 account for the rest 10%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the rest가 나머지란 뜻이죠. 나머지를 차지한다. 낙권 판매 또는 가판대 판매, newsstand sales나 single copy sales가 account for the rest.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요게 딱 눈에 띄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single copy sales가 차지하는 비용이 10%로 매우 작다라고 했는데, however, single copy sales are important. 그러나, 낙권 판매가 중요하다라고 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10%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왜 중요한다고 했는지, 10%, account for 하는 비중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because를 붙일 수 있는 이런 내용인 거죠. Because single copy sales 대신 왔죠. Single copy sales bring in more revenue per magazine. 그렇죠? 그래서 한권 판매당 더 많은 수익을 bring in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이랍니다. 왜 그런지 나오네요. 왜 싱글 카피가 더 많은 more revenue per magazine 하는지 나오고 있어요. Because subscription prices are typically at least 50% less than the price of buying single issues. 너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구독 판매 가격이 typically, usually, 최소한 50% 줬기 때문입니다. Price of buying single issues. 그쵸? 그러니까 가판대에서 하나씩 사는 거에 가격에 뭔가 구독하면 뭐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살수 있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안정적으로 저 사람이 살 거니까 그만큼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싱글 카피는 두 배의 그러니까 뭐 싱글 카피 하나 하는 게 서브스크립션 두개 하는 거랑 맞먹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용은 10%지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다면 뭐 전체 판매 금액의 80대 20 정도 이렇게 나눠준단 말이죠. 전체 부수는 판매 부수는 90대 10이지만 수입으로는 80대 20 정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얘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further가 나오네요. further.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싱글 카피 세일즈가 중요한 이유를 몇 개만 얘기했냐면은 한 개밖에 안 했잖아요. 그쵸? 한 개만 얘기하기엔 좀 부족하죠. Because subscription price are typically at least 50% less than the price of buying single issues further. 플러스의 의미죠. In addition, additionally. 게다가 potential readers explorer. 그렇죠. 잠재적이 아직 저 서브스크립션 하진 않았지만 뭐 잠재적인 독자들이 막저
뭐야, 탐색하는 거죠. A new magazine, 새로운 잡지요. 뭐 볼거리 좀 새로운 거 재밌는 거 없나? Explore를 한단 말이죠. By buying a single issue, single issue를 구매함으로써. 그래서 all those insert cards with subscription offers, 얘가 주어줘, are included in magazines to encourage you to subscribe. Encourage A to do죠. 그래서 뭐 뭔가 구독 제한이죠. 구독하시면 이만큼 깎아드릴게요. 하라는 이런 오퍼가 들어있는 그 모든 삽입 광고들이죠. Insert cards, 삽입 광고들. Subscription offers가 있는 all those insert cards들이 are included, 포함되어 있다. 잡지에 왜 여러분들이 subscribe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Some magazines are distributed only by subscription. 그래서 이제 어떤 잡지들은 오직 배포된다. 뭐에 의해서만? Subscription, 구독에 의해서만.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전혀 다른 얘기 나온다는 게 분위기가 나옵니다. 앞에는 consumer magazines에 대한 얘기를 쭉한 거예요. consumer magazines한테는 뭐, 이렇게 거의 subscription하고 advertising에 거의 뭐, 의존하고 있는데, 뭐, 피 차지하는 비용이 이 정도니까, 90대 10이니까 그래. 그렇지만, single copy sales가 중요한데, single copy sales가 bring in more revenue per magazine 하고, 왜냐하면 subscription price가 더 낮게, 50% 정도, 최소한 50%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게다가, 잠재적인, 뭐, 새로운 거, 재밌는 거 없나라고 하는 사람들, potential reader를 explore, new magazine by buying a single issue. 하기 때문에, all those insert cards are included in magazine to encourage you to subscribe. 그래서, single copy로 판매되는 것 속에, 어떤 좋은 조건의 subscription offer가 들어있는 삽입 광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저런 다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오직 구독에 의해서만 배포된다고 했으니까 이건 일반적인 컨슈머 매거진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매거진이 오직 서브스크립션에 의해서만 디스트리뷰티드 된다고 했으니까 그게 뭔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나오죠. 프로페셔널 트레이드 매거진즈. 전문적 또는 업계의 매거진즈가 are specialized 매거진즈. 그렇죠? 그래서 프로페셔널 매거진이나 트레이드 매거진들은 특화된 잡지들이고 and they are often published. 그러한 잡지들은 프로페셔널 매거진이나 트레이드 매거진이 자주 발간된다 by professional associations. 누구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뭐 어떤 뭐 사이언스 뭐 어떤 논문 학회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논문 학회 잡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전문적 프로페셔널 어소시에이션에 의해서 퍼블리시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professional or trade magazines 왔죠. 대신 그래서 professional or trade magazines usually feature 어떤 특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very죠. 매우 특화된 뭐를 그러니까 광고를 그렇죠. 특징으로 하고 있다. 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뭐 구두도 팔고 뭐 양말도 팔고 아이스크림 팔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프로페셔널 집단 트레이드 업계라든지 어떤 전문가 집단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딱 맞는 뭐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보는 의사들 잡지에 뭐 거기에 뭐 아이스크림 팔고 이러면 뭐안 먹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뭐 특별한 뭐 어떤 제약회사 광고라든지 어떤 뭐 수술 장비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 하이리 타겟티드 애드버타이징이 프로페셔널 어소시에이션에 의해서 발행되는 잡지의 어떤 특징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겠죠. 어떤 특화된 타겟티드 애드버타이징을 삼고 있고 자, 그런 다음에 for example 해놓고 어떤 또 프로페셔널 집단의 어떤 예를 들고 있네요. 그렇죠? 콜롬비아 저널리즘 리뷰. 그렇죠? 어떤 뭐그 언론사 뭐 어떤 언론사 관련 잡지라는 거 이렇게 이텐딕체로 이게 뭐 고유 명사인데 어쨌든 딱 봐도 언론사 관련된 뭐 저널리즘의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의 집단에 의한 어떤 거라고 보는 거죠. 콜롬비아 저널 리뷰는 이제 타겟 마케티드 그래서 판매된다는 얘기인 거죠. To our professional journalists. 누구를 향해서 전문 기자 집단들. And, 잡지의죠, 이거. 잡지의 거의 없는 광고가 are news organizations나 book publishers나 and other. 뭐 어떤 출판 업계들 얘기하는 거죠. 출판 광고, 뭐, 신문사, 이런 것들. 그래서 이 Columbia Journalism Review는 marketed toward professional journalists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의 없는 광고들은
뭐 어떤 뭐 뉴스 관련된 조직이라든지 또는 출판사 뭐 기타 등등 그와 관련된 어떤 저널리즘과 관계된 것들이 퓨 애드버타이즈먼트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얘기. 저기 아까 전에 썸에서 한번 새로운 얘기 시작했죠? 앞에 썸 앞에까지 컨슈머 일반적인 제너럴한 컨슈머 매거진이었으면 여기는 프로페셔널 트레이드 매거진은 어떤 타겟티드 애드버타이징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A few magazines like consumer report. 여기 이제 이걸 보고 여기서는 이 이탈릭체 되어 있는 걸 대충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저널리즘 리뷰는 프로페셔널한 거고 consumer report는 소비자 보고서죠. 소비자 보고서. 그러니까 뭐 사람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써보고 이제 그거 보면 이제 후기 남기는 거 그런 것들을 옛날에 잡지 형식으로 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와 같은 컨슈머 리포트와 같은 몇몇 잡지들은 Walk Toward Objectivity 그렇죠. 뭐를 향해서 일한다? 객관성을 향해서 일한다는 얘기는 객관성을 추구한다는 얘기죠. Objectivity를 추구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Contain nor Advertising. 오, 뭐가 담겨있지 않다? 광고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컨슈머 리포트에 왜 노 애드버타이징이겠다? 이게 소비자 평가하는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뭐 잡지인데 여기서 어떤 특정 회사의 광고를 받으면 그 특정 회사를 뭐 크리티사이즈를 시비어하게 심하게 할수 있겠어요? 비판을 심하게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슈머 리포트와 같은 곳에는 노 애드버타이징이 담겨있다. 광고가 실려있지 않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